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빌딩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데 테러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건설공사가 진행되던 시내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이웃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샌프란시스코시 사상 가장 큰 화재로 기록됐는데 건물 붕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211 전화 서비스는 재난 상황과 구조 요청 등 비상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인 개발회사가 공사 중인 대형 복합몰이 부현합하게 들어섭니다. 패션과 연예, 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브랜드들이 입점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컨텐츠 공간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기재하지 못하면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하튼에서 발생한 빌딩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테러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것은 현지 시각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튼 북부 할렘의 주택가입니다. It was devastating. I mean, it was loud. I looked, all the windows blew out. It's really terrible, you know, really terrible. It felt like a, it was a little earthquake, like shook. It shook the debris, shook very, very much. 폭발음과 동시에 주상복합 건물 두 동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자욱한 연기, 화염에 휩싸인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두 명 사망, 20여 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된 10여 명의 실종자는 건물에 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파편이 철로에 떨어지면서 이곳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뉴욕 전철 운행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방차와 사이렌 소리, 교통통제, 하늘엔 구조 헬기, 뉴욕 시민들은 9.11 테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I couldn't get out. My door was jammed. Everything off my windowsill fell, and I guess the impact of the explosion jammed the door as well. 경찰도 폭발 직후 테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1차 현장 조사 결과 당국은 가스가 새면서 일어난 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on Ed dispatched a team immediately to respond. The explosion occurred before that team could arrive. 현재 우리 공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미션베이 지역의 MB360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오늘 오전 11시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I was standing pretty close and the heat was intense. The fire was just insane how big it got and I was really worried it's going to spread to these buildings and also this building over here. 불이 난 건물은 지상 9층까지 지어진 상태였지만 이번 화재로 5층에서 9층이 붕괴됐고 남아 있는 1층에서 4층도 붕괴 위험이 크다고 시 당국은 전했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인 관계로 스프링쿨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이 없어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습니다. 이번 화재는 샌프란시스코 시 사상 가장 큰 화재로 기록됐는데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는 유난히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만 만약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로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LA 거주하는 많은 한인 중 영어가 미숙한 분들은 신고하기조차 쉽지가 않은데요. 재난 발생 시에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미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는 무려 36번.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진도 6.9의 강진이 북가주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알려진 피해는 없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노스리치 지진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The magnitude 6.9 quake occurred 48 miles northwest of a town called Ferndale. This is not the first magnitude 6 plus or 211. LA 카운티의 재난 대비를 위한 한라인 번호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한국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y can call 211 to be able to verify the information that we've actually put out. Be able to get information on what's actually going on in their neighborhoods. 211 also has Korean operators available that they can be able to connect the person with. 또한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의 준비는 물론이고 살고 있는 곳의 주위 환경 또한 살펴 탈출로도 미리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Prepare to take care of themselves for at least 72 hours. Know what they need to evacuate with. Know what to do when they're told to evacuate. Know they have more than one way to get out of their neighborhood, more than one way to get out of their home. 이 밖에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긴급 상황 생존 가이드도 한국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비상 상황도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됩니다. 한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즉 FATCA를 수용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도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 달러, 법인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오는 7월 기점으로 한국의 해당 기준에 맞는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 시민권자나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FATCA의 시행으로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자국민 계좌 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7월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이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LA 인근 부에나 파크에 아시안 업소들을 중심으로 한 복합몰이 들어섭니다. 특히 한류의 주요 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입주할 것으로 알려져서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연과 파티, 이벤트, 쇼핑이 결합된 복합 쇼핑몰이 부에나 파크에 들어섭니다. 비치와 오렌지 돌프 교차로 10.6에이커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몰은 3층 높이 5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쇼핑몰과 6만 스퀘어피트의 오피스 빌딩, 175개 객실의 호텔이 세워집니다. 쇼핑몰의 전체적인 구성은 한국의 골목길에서 착안한 모던한 디자인으로 기존의 박스 형태의 쇼핑몰과는 차별화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 중국의 유명 아시안 브랜드들을 입점시킴으로써 아시안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개의 그 멀티컬처럴 쇼핑몰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싶고 거기에 맞게 여러 다문화적인 그런 테넌트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그 이외에 여러 개의 그 틀린 문화의 테넌트들을 저희가 지금 칸택을 해서 더 소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 MD 프로퍼티는 지난 2월 한국의 연예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사업을 합작하는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몰 안에는 YG사의 사무실과 스튜디오, 연습실이 들어서게 되며 2천여 명 수용 규모의 공연장 설립과 연예 상품 사업도 양사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MD사는 밝혔습니다. 하나의 YG 타운을 건설하는 네, 그런 개념으로 YG사가 그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발판을 가지고 저희와 협력해서 K-POP을 미국에 전파하는. 현재까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복합몰이 완공되면 5천 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에나팍시도 완공 이후 세제 혜택 또는 주정부 지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공사가 완료되는 더 소스 복합몰은 주요 입점을 마무리 지은 후 내년 상반기 중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부에나팍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교과서 동해 변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 변기와
위안부 교과서 기재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벨라 의원의 법안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기재하지 못할 경우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리고 상원의장이 표결에 붙여 통과될 경우 상원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이어 하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우방국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한일 두 나라의 대미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고 일본은 학계와 전문가 그룹을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외곽 다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10여 명이 미국 의회를 찾았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원들을 만나 일본의 역사수정 움직임과 한반도 통일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We discussed many issues, both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security, but we also discussed the historical friendships. 군대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혼다 의원은 한국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면서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대응을 거듭 촉구하고 한국 국회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고노다마를 그 수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서신을 직접 보내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한미 간에는 의원 간 접촉이 활발해진 가운데 일본은 빈번하게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With his Abenomics, Japan seems back on course for growing again.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미일 두 나라의 정치권이 서먹해진 간극을 민간 차원에서 나서서 메우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최대 우방국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외곽 경쟁도 치열한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는 한편 러시아를 압박하는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가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 정부가 총리를 초청해 직접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미국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re also asking Congress to act promptly to deliver on an aid package, including a $1 billion loan guarantee. 이에 앞서 G7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크림반도 주민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상들은 러시아를 향해 국제법을 어기고 크림반도의 지위를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라면서 그래도 크림 자치공화국을 편입시키려 한다면 개별적이고도 집단적으로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하원도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캐리 미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모레 영국 런던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interest is in protecting the sovereignty, the independence, and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with our European partners and others. 지원과 압박이라는 양면책을 구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